유부 초밥? 스시. 스시 오케이. 스시 낫고 앤. 자, 여기 이거 있죠? 보이시나요? 회 먹을 시간. 그리고 여기는 스시 잡는 겁니다. 이거 눈 리얼하게 표시됐죠? 눈딱 맞춰서. 그리고 여기 스시 바다가 보입니다. 바다가 온다. 네, 잘 보이시나요? 살짝 바다 느낌 낸 겁니다. 이것도 살짝 이런 식으로 카메라로 보면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. 자, 그리고 여기 이거 있는데요, 아래 여기를 좀 보세요. 이렇게 세밀해져 가지고요, 여기 있는 걸 돌리면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. 그러면은 이렇게 딱 돌아가는 거죠. 해돌 초밥입니까? 네, 이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. 자, 딱 위로 올라오는데요, 이거 얼마인지 아십니까? 단돈 5,000원. 자, 죄송합니다. 가격은 없습니다. 딱 하나밖에 없는 거라서. 자, 그리고 이제부터 자세한 설명 들어갑니다. 자, 먼저 이게 계란 초밥 이런 거 아십니까? 그리고 이거 새우 초밥. 이거는 연어. 자, 잘 보이시길.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. 이거는 알 초밥. 이거는 육회입니다. 자, 한번 눈 보시고요. 네, 그 다음. 자, 이건 또, 이거는 정체불명의. 왜? 연어 같은데? 아, 네, 연어라고 할 수도 있고, 이건 버섯? 뭐, 이건 계란, 뭐, 어쨌든 정체불명이 여기 나왔을 수신. 봐봐요. 다스베이더가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정체불명인 겁니다. 뭐, 어쨌든 이렇게 멋지게 삐 만들었고요. 여기가 살짝 불발인데요, 제가요 잘 만든 거거든요. 이게 만든 지 오래돼서 좀 살짝 안 움직이는데, 이거 지금 뭐잘 움직입니다. 이건 나중에 좀더 손봐야겠네요. 살짝 이거 살짝만 더 왼쪽으로 넘어가 봤다가. 어쨌든 이렇게 살짝 돌아갑니다. 네. 자, 그리고 여기 뒤에도 얼마나 잘 그린 것 같지 않습니까? 여기는 음연에 모를 TV 한장 있고요. 여기 이제 모래바닥 있고요. 파도가 넘어온 흔적이 있습니다. 여기는, 네, 먼저 보시고요. 여기는 폭죽놀이가 된 상황입니다. 아, 위에서 봤을 때 폭죽. 네. 그래서 폭죽이 빵빵빵 하고 터지는 느낌을 말한 겁니다. 아이디어가 되게 좋지 않나요? 좀 천재라서 그래요. 그리고 여기 종류도 다양하죠? 와사비부터 간장 하나하나.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한거 보십시오. 하나하나 엄청 디테일하지 않았습니까? 네, 지금까지 스시한 초밥이었습니다.